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더워서 제가 넥타이를 안 했습니다, 오늘. 괜찮죠? 네. 안경도, 안경은 실수로 안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완벽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사랑 얘기를 하시던데요. 사랑하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도파민이라는 게 굉장히 그 쾌락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 되고, 뭐 사랑에 중독이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도파민이 나오면 사람이 흥분되고 심장이 뛰고 그 사람만 보면 막 들뜨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빠지면 막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즐겁고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도파민이 계속 안 나온대요. 딱 3년 나온대요. 근데 그 3년 이상 나오면,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3년 이상 나오면 사람이 제명에 못 죽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 봤는데 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출근해야 되는데 벌렁거리면 어떻게 출근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파민이 나오면 명대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그 3년쯤 지나면 다시 권태기가 온대요. 그럼 이 권태기가 또한 2년쯤 지나면 다시 또 그 도파민 나오는 시간이 또 온대요. 그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기이신 분 기다리세요. 안 들어오면 포기하시고. 아무튼 그런 생물학적 원리가 있다는 거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도파민이 나와야 우리가 종족 보존이 되고. 너무 신기하죠? 아무튼 오늘 완벽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완벽주의자의 세상에, 완벽주의자들이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는 살수 없는 존재가 뭘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알고 보면 좀 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이 모임에 처음 참여하신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포기가 있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바. 네. 오늘은 술못 삽니다. 몇 번이라고 하시, 뭐갈 데가 없어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좋아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1, 2, 3번 중에 하나씩 같아요. 여러분 주로 몇 번이세요? 처음, 제목이, 이 질문이 처음 오신 동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아니겠죠. 뭐 아는 사람 없는데 오셨잖아요. 그죠? 그 2번도 아니겠죠. 교육받으러 오셨으니까. 사실 이유는 다 1번으로 오셨는데, 오다 보니까 1번 어디 간지 없고, 2번 때문에 오거나 3번 때문에 오게 되는 거죠. 요즘 분위기 보니까 3번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숙제도 안 하고, 뭐 발표도 안 하락하고, 배우러 안 왔고, 뭐 배우는 거한 개도 안 하락하고, 노는 건다 하락하고. 1번 때문에 왔는데 3번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처음 오신 동기는 1번 아닙니까? 그 1번의 이유로 오시게 되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직장진만 하다가 이런 모임에, 자기계발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오게 되면 나는 매일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사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요? 맨날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5시에 일어나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운동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지. 그것도 새벽에 해야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서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지.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다 그렇게 바뀌어 본적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뀌어 본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전 전혀 안 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완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래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7시에 기상하시려다가 5시에 기상하시려고 마음먹어 보신 적 있죠? 며칠 가던가요? 보통 3일을 못 가더라고요. 역시 나는 7시 체질이야. 이렇게 일주일만 지나면 바뀝니다. 여러분, 5시에 못 일어나니까 새벽에 운동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일주일에 한 권도 사실은 1년에 세네 권으로 바뀌죠.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실천하기 어렵다고 여러분들 막 좌절하시거나 막, 자기 비하하시거나 막, 인생을 포기하거나 막 그러십니까? 대충 살아야지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시죠? 어떻게 해요? 또 하죠, 또. 내년 되면 또 5시. 해마다 5시에 일어나려고 계획하고, 해마다 7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완벽주의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완벽주의자가 없네요. 그 완벽주의자는 만약에 자기가 7시, 5시에 일어나기로 하고 못 일어났다, 오늘. 아니, 운동을 한 시간 하기로 했는데 못 했다. 그러면 완벽주의자들은 나는 왜이 모양으로 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완벽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 따위로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오늘 나보고 술 먹자는 놈 때문에 술 먹는 바람에 내일 5시에 못 일어났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아니면 뭐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애들 때문에,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친구를 안 만나죠. 더 이상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왜? 완박해가 살려면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술 먹자는 친구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쉬지 않고 계속 그걸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골프 연습을 한다. 제가 지난번에 생크 얘기를 했죠. 그 생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생크 나도 되잖아요. 근데 완벽주의 스타일은 밤새도록 생크 연구만 하고, 눈 뜨면 생크 안 나는 연습을 하고, 눈 감을 때까지 생크 안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니까 생크가 계속 나요. 이 악순환 되는 거죠. 뭐 하고 있어요? 사람도 멀리하고 쉬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벽한 인생도 아니고, 그러면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자기 비하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벽주의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완벽주의자는 늘 조져야 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가 불안해하는 그걸 하려고 하죠. 완벽하게.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남 탓하거나 자기 비하하거나. 결론은 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람은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신이 아니니까. 완벽할 수 없다. 불가능한 걸 도전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남 탓하거나 내가 모자라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남 탓하거나 자기 비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전에 완벽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 완벽주의가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뭔가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완벽주의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뭘? 자기한테 돌아올 비난이나 비평을 피하려고 하는 주의가 완벽주의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완벽주의라는 것은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책 안 잡히려고, 꼬투리 안 잡히려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죠. 청소해놔야 했는데 잔소리 듣기 싫으면 완벽하게 청소를 해버리려고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 용어사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완벽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이 완벽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이 한이 됐어.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 부유하게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돈에 대한 결핍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나이 들면 나는 가난하게 살았다는 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돈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돈에 관한해서는 나는 여유로운 사람인 척 완벽하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지. 어릴 때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이 맺혔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요? 화장을 겁나 열심히 해요. 맨 얼굴은 절대 안 나가. 얼굴은 완벽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을 커버하려고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결핍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예쁜데 내가 볼 때 안 예쁘면 그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커버하려고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고 보면 뭐예요? 안 들키려고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들킬 일이 생기면 뭐예요? 강박이 생긴다는 거지. 강박. 강박이라는 건 뭡니까? 자나깨나 시도 때도 없이 그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야. 아까 제가 생크나면 밤새도록 생크 생각만 한다는 것처럼. 그런 게 강박이죠. 예를 들면 저는 어린 시절에 갑자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 용돈을 받으려고 우리 아버님 그 구두를 닦은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구두를 닦았어요. 닦았는데 그 구두를 반짝반짝 잘 닦아놓으면 용돈을 주시는데 덜 닦였네, 마저 닦아, 이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 덜 닦였는데 마저 닦아 소리 들으면 용돈이 없죠. 생고생해서 닦았는데 용돈 없잖아요. 그럼 이게 광나도록 티 하나도 없이 계속 열심히 닦는 거예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은 걸 못 보는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한때 그랬어요. 정리정돈 안 돼 있고 지저분한 걸 못 봤어요.
그 정리 정돈 되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 좀 완벽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제가 만난 사람은 완전 반대 인물이라서. 이분은 책상에 마우스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강박적이잖아요. 그 환경에 더 편하고, 더 자유로운 거야, 그걸. 그걸 한동안 이해를 못해서, 한동안.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해가 되대. 지금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요. 이제 벗어난 거지. 어쨌든, 저는 그런 결핍이 있어가지고, 강박이 되니까, 그런 걸 못 참는 거야. 그래서 뭘 청소를 하거나 차에도 먼지 하나 없어야 되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벽해지려고 한다는 거지. 내가 어릴 때 싫었던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문득 이 강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어쨌든 결핍이 있는 사람이 강박을 느끼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못 받죠. 인정을 못 받죠. 뭐 사소하게 용돈을 못 받죠. 아니면 뭐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더 크게는 사랑을 못 받죠. 아까 사랑 얘기하시던데. 사랑받으려면 완벽하게 시험을 치거나 완벽하게 성적이 나오거나 완벽하게 뭐 일을 해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지만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할 수 없다면 어차피 완벽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니까. 그 완벽할 수 없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완벽하지 못할 상황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완벽주의자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도피를 할까요? 인정을 할까요? 나 완벽하지 않아라고 인정할까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완벽주의자인데. 그 인정하면 완벽주의자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인정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도피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다른 말로 도피주의자하고 똑같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 막 도전자라 할 것 같고 막 이렇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잘 피해 다녀요. 완벽할 수 없는 건 다 피해버려요. 완벽할 거리를 안 만들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나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시도조차 하지 말자. 시도하지 않으면 들통날 일이 없죠. 완벽하지 않음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뭐예요?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시도할 일이 없고 완벽하지 않을 일이, 들킬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완벽한 존재가 되죠. 이 말하고 똑같아요. 성공하기 싫으면 성공 안 하려고 하면 바로 성공한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성공하기 싫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성공해요. 성공하기 싫어서 성공 안 했으니까 그건 성공한 인생이잖아. 똑같아요. 완벽하려고 안 하면 완벽한 상태가 되는 거지. 심리가.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도피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잠재력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빼고 사람도 안 만나고 시도도 안 하고 이렇게 점점점 뭡니까? 자기를 묻어버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완벽주의자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까 제가 왜 완벽하다고 하면 주의자는 성장이 멈춘다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완벽주의가 되려면 남 탓을 하거나 자기 비하하니까 성장할 수가 없다. 왜?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완벽하다는 건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완벽하다는 기준은 내가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한다 치면 사홍 선생님은 오늘 강연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그런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억수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억수로 잘했다고 생각하죠. 완벽주의자는 아니시다,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잘해놓고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나 준비한 거 까먹었어요. 근데 그런 분 수업하면 진짜 짜증나요. 제가 칭찬을 하면 인정을 안 해. 진짜 그래요. 제가 뭐 잘했어요. 뭐도 까먹었고, 하려는 말 반은 까먹었어요. 이러면서 있잖아. 막 칭찬해주면.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완벽주의자 성향인 거지. 성공쌤은 그런 스타일 아니네, 다행히. 아무튼,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어디서 왔다? 결핍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결핍에서 그 기준이 생겨졌다는 거죠. 그럼 이 결핍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이 결핍을 준 기준은 누구예요? 타인의 기준이에요. 아까 아이들한테 관심을 얘기하시던데 어릴 때 게임하지 마, 너 게임하면 대학교 못 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협박성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그게 결핍이 될 수 있고 그게 자기의 완벽주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건 말하는 사람의 기준이죠. 너 게임하면 나중에 못 먹고 산다. 너 게임만 하면 나중에 굶어 죽는다. 너 게임만 하면 나중에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게 결핍이 될 수 있죠. 그런 말들이. 그런데 그 기준이 자기가 정한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너 계속 게임하고 성적 안 나오면 용돈 안 줄 거야. 대학교 안 보내줄 거야. 이런 조건을 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안 해줄 거야. 아까 뭐 무시하는 게 제일 큰 벌이라면. 그럼 내가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하는 사람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타인의 기준에 의해서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 때문에 자기가 그렇다고 믿고 그걸 자기가 완벽하다는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안 되면 불안한 거지. 왜? 그 기준을 못 채우면 사랑 못 받으니까. 그 기준을 못 채우면 내가 여행 못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기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완벽주의자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시겠죠? 이 완벽주의자가 사는 세상은 어떤 사람이 살 수 없을까요? 있는 그대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결핍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타인한테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려고 해요? 타인 기준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해요. 내가 하기 싫어도 뭐예요? 사랑받으려면 그걸 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하고 싶어도 타인 기준에 맞추려면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완벽주의자라는 건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단 타인의 눈치, 시선, 관심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이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 가장 완벽하지 못한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답지 못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주변에 막 완벽하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죠. 사실은 좀 안타까운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단함보다는 뭐예요? 그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로 살아야지 한번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나로 살아야지. 자, 있는 그대로 나로 살아야지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있는 그대로 나로 살아야지 뭐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아니면 또 부담이 되십니까?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신다면서요? 남 의식 안 하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게 남 의식 안 하고 사는 것도 맞지만 진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건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뭐 잘하고 이런 걸 알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나로 살아야지 하면 말은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실제로 있는 그대로 나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 나로 살아야지라고 오늘부터 생각하시는 순간 이게 뭐가 된다? 또 다른 완벽주의에 빠지는 행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속지 마시라는 거죠. 나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매일 일생하고 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못 살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못 살게 하는 사람은 다 만나고 하루 종일 있는 그대로 사는 게 뭔지만 생각하고 또 완벽주의자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산다는 건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야지라고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굴레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나는 이렇구나 라고 하고 사세요. 내가 어디 가서 욕을 얻어먹었다. 아, 나는 이럴 때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디 가서 뭐 칭찬을 들었다. 아, 내가 이럴 때 칭찬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 환경이 좀 지저분하구나. 나는 좀 지저분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구나 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내 모습을 인정하고 사시라는 거죠. 그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잘 살고 싶죠? 그러면 네 그래. 누구나 네 그래요. 잘 사는 게 뭐예요? 그럼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러면 다 네 그래요. 그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그럼 다 네 하시죠. 여러분의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 뭐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 순간 성공하고 살고 매 순간 잘 살고 매 순간 행복한 게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거지 또 다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의해놓고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완벽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족쇄를 만들지 말자는 거죠.
오늘 212번째 향기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향기노트 할 때마다 조금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11번째보단 잘해야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이 쉽지. 어떻게 211번째보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세 번째는 모르겠다. 네. 두 번째보단 잘해야지 되겠는데, 어떻게 211번째보다 잘할 수 있습니까? 211번째 할 때는 210번째보다 잘해야지. 이게 뭐예요? 완벽주의자가 되려는 생각인 거죠. 부담 100배죠. 완전, 그 뭐, 아까 뭐라 그랬죠? 강박이 생기겠죠. 일주일 내내 향기노트 뭐 할지만 생각이 나겠죠. 그런 걸 좀 이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당일날 시작을 잘 합니다. 당일치기. 211회 향기노트도 당일치기 했고, 오늘 향기노트도 당일치기 했습니다. 어제까지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오늘 아침부터 당일치기 했습니다. 당일치기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일주일 준비한 거나 뭐, 당일치기 한 거나 수준이 비슷해요. 제가 들어봐도.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이 말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늘 그래요, 늘. 근데 여러분, 그게 옛날에 하면 이 향기노트 접어야 됩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달달달 외우든가. 외우다 까먹잖아요. 우리 회장님 경험해봤죠? 외우다 까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문이 막혀요. 그 다음에 멍하게 서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럼 청중이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나를 본다. 그러니까 안 외워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내 모습대로 하는 강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번 강의보다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향연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끝나고 나면 소감 얘기하고 뭐 자기가 강의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의식 많이 하시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 안 했으면 안 깼는지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죠. 완벽하게 산다는 건 사실 거짓된 내로 나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문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기대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각자 기준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게 진짜 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 모습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제일 잘 사는 인생 아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게 더 잘 사는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